절반에 가까운 두께예요. 네. 그러면 이 공을 스니커로 맞출 수 있어. 오. 한번 쳐봐요. 자, 어디다? 여기 두 포인트 건 코나. 네. 여섯 칸. 톡 치면 여길 향해서 들어. 네. 어, 이거는 절반 가까운 두께면 돼요. 가볍게 두. 너무 세. 세요. 그냥. 네. 공 여기다 갖다 세운다는, 세운다는 느낌으로. 너무 이렇게 확 치지 말고. 네. 톡 출발만 시키세요. 출발만. 그렇지. 지금 이게 공이 더러워서 그렇지. 네.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는 거지. 무슨 소리냐면 여섯 칸이면 두 칸 정도. 두 칸 내려. 네. 네 칸은 한 칸 내려. 네 칸은. 예. 그러니까 이거 네 칸. 조금 더 와야 돼. 그렇지. 그럼 한 칸 내려가. 한 칸 내려가. 일로 떨어지지. 그럼 2연. 어, 그 정도. 8분의 3. 더. 출발만 시키자. 이게 쓴다. 그거 너무 저기 회전 안 줘서 그렇지 않나요? 공격. 공이 너무 솟구쳤어. 네. 툭툭 던지네. 여기 이 공이 좀 더러운 것도 있다. 그렇죠. 지금 오래돼서. 천천히 더. 이렇게 예. 이제 근사치를 갈 수 있다니까. 예. 세게 막 치라고 그랬나. 세게 쳐도 그게 정확한 게 맞아야 맞는 거지. 세게 친다면 무조건 맞지. 그럼 잘못 들어가면 짝짝이로 맞고 막 이래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요걸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. 예. 여섯 칸, 두 칸. 네 칸, 한 칸. 그 세 칸은 반. 반. 다섯 칸은 맞아. 한 칸 반. 한 칸 반. 그러면 내가 이제 보는 거지, 여기서. 이제. 내 공이 공을 여기다 치고, 자, 보세요.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이렇게. 이렇게 딱 쳐보면. 세 칸. 이정도? 예, 예. 여기가 딱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요. 예. 그럼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서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세공 같으면 좀 틀어질 거예요. 예. 세공 같으면 좀 그렇게 치면 말이죠. 네. 근데 조금 내가 쓸 것 같아. 그러면 살짝 밀면서 지금 뻣뻣하니까 자연스럽게 맞는 데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한번 쳐봐요. 예. 자연스러운 데니까 요 붙지 않았을 때는 요게 한 칸 두 칸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요 붙었을 때는 세 칸이고 이렇게 다섯 칸이에요. 아 그렇구나.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. 그러면 대략 목표가 요 정도 떨어지네. 거기서 요 정도 떨어지네. 그러면 이건 뻣뻣하게 칠 거는 같아요. 부드럽게 두고 부드럽게 상단 중으로 이게 쓴다 그랬죠? 예, 쓴다 그랬죠. 이게 세 공이면 되죠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가야 되죠? 더 내려가야 되죠. 더 가야 되죠? 네. 비슷하게 비슷하게 맞죠?
더 내려야 돼, 그럼 이만큼. 아니, 그건 오바인데. 오바야? 맞나? 어. 맞죠, 이렇게 돼. 그러면 상단해주고, 네. 상단해주고 조금만 미세하죠. 약간 더 밀어서. 밀었어. 상단. 좀 맞아. 50이듯이 미세. 조금만. 탄력 있게. 이러면 좋죠. 오케이. 내가 설계를 할 때 아까 툭 치면 20의 성질 상태로 세구 같은 거 쳐줘. 근데 쓸 것 같아. 그러니까 조금 더 상단되고 탄력을 불어넣어서 탄력을 팍 좀 더 내려가게 하고 조단 효과도 좋은. 근데 이제 각이 안 나오면은 한 칸당 원팁이 중요해요. 원팁이 하나 중요해. 한 칸. 그럼 내가 두 칸 내려가는데 세 칸 떨어져야 맞아. 맞을 것 같아. 팁을 하나 더 주는 거. 한 팁 더 주는 거. 예. 예를 들어서 한번 대충 한번 놔봅시다. 예. 몇 칸이세요? 한번 딱. 오늘 바로 한 칸 해봐. 저기니까? 요 옆을 재. 예. 6칸, 6칸. 여기잖아. 예. 여기잖아. 그럼 내 큐를 거기 대. 여기까지 돼야지. 여기까지. 하나, 둘, 셋, 네 칸. 네 칸. 네 칸이면 뭐야? 한 칸이라. 한 칸 내려가지. 한 칸 내려가. 자연스럽죠? 예. 여기 맞겠네. 여기 맞죠. 여기. 여기 맞죠. 여기 있어. 한 칸 더 내려가야지. 한 칸 더 내려가니까 팁을 하나 더 줘야지. 원팁. 원팁. 2개요? 뭐 하나 요것도 지금 아까 세공 같은 거 맞는 거예요?